대형 쇼핑몰인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또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추진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새 단체장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장기간 필요하고 있는 비음산 터널. 김경수 도지사는 당선 뒤 비음산 터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창원 인구 유출보다 창원과 김해 함안 등 권역 전체를 놓고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해 국회의원을 지낸 도지사에 김해와 창원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사업 추진은 더 수월해졌습니다. 비음산 터널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터널 연결 부분 교통 혼잡은 물론 창원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차 등 교통량 증가로 주민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교통 혼잡, 환경 파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창원 인구 유출,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단지와 연계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정의당은 또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도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미 스타필드 창원점 설계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후속 진행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아직 공론화 구성 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다. 새 지자체장들이 당선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찬반이 팽팽한 만큼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